Yeah. Okay. Sexy. Oh.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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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Oh,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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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Hmm. 가수가 아니라 무시받던 아이돌, 가수로 인정받게 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노래 예능의 유행. 지난 몇 년간 노래 예능은 한국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나는 가수다입니다. 전설이라 불리는 가수들만이 나가수 무대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야 진정한 가수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돌은 절대 이 무대에 설 수 없었습니다.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 그쯤은 아이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정말 강했습니다. 아이돌 출신의 옥주현 씨가 나가수에 출연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아이돌 출신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정말 많은 악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브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노래 잘 부르는 아이돌이 출연하는 예능입니다. 나는 가수다의 아이돌판이라 불리며 아이돌끼리 뭐 하겠어, 그냥 뭐 고등학교 장기자랑이지 라는 비아냥과 드디어 아이돌에게도 노래 부를 기회가 생겼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돌 편견을 부수자 라는 기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옥주현처럼 브루의 명곡에 출연한 아이돌도 아이돌에 대한 편견을 부수고 인정을 받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수다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등장한 프로그램이 바로 복면가왕. 오직 목소리로만 판정받는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은 아이돌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가장 공정한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ID의 솔지가 우승을 한 것을 시작으로 FX의 루나, 비욘드4의 산들, 엑소의 첸 등등 수많은 아이돌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쇼미더머니 역시 아이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이콘의 바비, 위너의 마이노, 블락비의 시아코, 이들은 무대를 통해서 악플러들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돌이란 타이틀, 잘생긴 외모 때문에 자신의 가창력을 평가절하 받아야 했던 아이돌, 본인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많아지면서 오랜 기간 연습하며 갈고 닦았던 자신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MR 제거. 아이돌 노래는 기계음 투성이야, 그냥 춤만 추는 게 무슨 가수냐, 이런 비판을 받던 아이돌에게 기회이자 위기가 된 것이 바로 MR 제거입니다. 실력 있는 아이돌은 인정을 받고 실력 없는 아이돌은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칼군무를 선보이며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인 아이들에게 누가 노래를 못 부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아이돌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 1996년 H.O.T를 시작으로 아이돌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아이돌과 팬덤이 나서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 기부와 같이 그들이 가진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돌 문화는 많이 성숙해졌고 그만큼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과 나이는 상관없다는 인식이 퍼져가면서 아이돌의 문화는 10대의 전유물이 아닌 다양한 연령층이 향유하는 문화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해외활동. 외국을 가본 한국인들은 K-POP의 영향력에 많이 놀라곤 합니다. 국가와 인종에 상관없이 음악으로 하나 된 그들의 모습은 그동안 관심 없던 K-POP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줍니다. 특히 최근 BTS의 행보는 단연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 음악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빌보드에서 보여준 그들의 성과와 UN 총회에서의 연설은 한국에서 연일 화제가 되었고 아이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사례로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和十年前相比，当2018年，大众对爱豆的看法已经有了很多变化。最近我常这样想，我们对爱豆头衔有偏见的同时，是不是给歌手这个身份赋予了过于重大的意义呢？时代和大众审美已经发生了很多变化，所以对歌手和爱豆的定义与认知应该也要改变才对。但到目前为止，大众的思想看法还没有 跟上时代的变化。关于这些看法，感兴趣的朋友可以看看庞西奥PD的采访。还有很多人问我喜欢哪个爱豆，我最近喜欢的是Red Velvet。